걔들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복종하면서 행복해해요. 따르면서 행복해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리더가 되면은 불안해요. 모든 걸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요. 외부의 뭐 소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택배 아저씨들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장, 회사의 사장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모든 걸 다 회사의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걔를 사장으로 올려놓으면은 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회사 사장이 스트레스 받듯이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가 불안해지고. 그다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지배하려고 그래요. 걔들이 무리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어기는 애가 있어. 어떻게 하죠? 가서 협박해요. 하고 사지 말라고. 그러다 안 들으면 힘으로 눌러요. 그래도 얘가 반항하면 도전을 하면 물어요. 집에서 무는 걔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맨날 결제가 서류 갖다 바치고 사장을 만들어줘요. 걔를 막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자기가 리더인 줄 알아요. 그 가족 무리 내에서. 근데 어느 날 자기의 특권을 뺏으려고 그래. 안 줘. 그러면은 얘는 걔가 하듯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요. 어르렁대고 말 안 들으면 자기 나오기 싫은데 나오라고 억지로 하니까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입질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본성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문제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신감 느끼죠. 그러다가 막 물리고 짓고 문제행동하면 이제 훈련소에 보내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가리키려고 안 돼 가리키려고. 그러면서 걔들이 계속 스포일드 독이 만들어지고 스포일드 독을 만드는 사람은 아이들도 스포일드 차일드를 만들어버려요.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아이들 사랑하는 방식과 개를 사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개들의 문화와 인간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문화를 개들한테 적용을 하면 개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의 문화를 개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거꾸로 개들의 문화를 공개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도덕하고 항상 충돌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개들의 문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 자체가 틀리니까. 개들의 도덕과 인간의 도덕.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 기준으로 개들을 대하고 심지어 훈련사들조차도 인간의 감성과 도덕을 기준을 자극을 해서 인기를 얻어요. 생태학이나 생물학을 공부한 훈련사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걔들의 생태학과 생물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얘들의 문화와 생활습성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업과 무관하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견주들한테 공부 가리키면 생태학과 생물학을 가리키면 머리 아파해요. 걔들의. 오히려 그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훈련 영상들 보면은 저건 드라마 찍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생태 생물 행동학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 자극하고 시청률 높이려고 드라마 극본 짜가지고 드라마 찍어서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웃어요. 보면서 연기하고 있는데 훈련사가 연기를 하고 있지? 트레이너가 아니라 액터예요. 사기예요. 그런 게 보여요. 전문가들을 눈에는 그게 보여. 근데 일반인들은 못 보니까. 그리고 막 감동을 먹어요. 뭐 걔가 이 걔가 A라는 걔가 B라는 게 질투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찍어요. 일부러 싸우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찍겠다고 견주들이. 난 한번 찍은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해야 재밌거든요. 아,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개들도 인간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 개들이 질투가 어딨어요? 개들은 질투가 없어. 질투를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근데 질투 드라마나 찍듯이 질투 관계를 억지로 연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개도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처럼 같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 심지어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듯이 인간의 말을 가르쳐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인간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걔한테. 근데 걔가 언어 구조를 이해할까요? 단어의 뜻을 이해할까요?
몰라요. 그냥 조련이에요. 그 음성이 나오면은 그 행동을 하도록 반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똥개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개들의 음성이에요. 그 가축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다음에 사람이 먹다 버린 뼈다구. 뼈다구 먹고 싶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뼈까지 씹을 수가 있어요. 우리야, 너 나갈래? 네, 지금 애가 달라졌어요. 2주 동안 집에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짖었나요? 안 짖었어요. 옛날에 짖었나요? 안 짖었잖아요. 네, 지금 짖잖아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 훈련 받은 거예요. 듣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애들이 24시간 생활 속에서 교육하는 보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든 거예요. 세팅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집에서. 훈련한다. 이것만 훈련이 아니에요. 교육이 아니에요. 같이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것이 교육이에요. 애들한테. 우리가 그래서 생활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활교육이라는 게 나랑 걔랑 상호작용하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제 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환경이에요. 그 자체에서 얘네들 학습을 해요. 그래서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뭐 텔레비전 나오는 훈련 방법대로 하고 뭐 하는 게 그게 훈련 교육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24시간 생활하면서 상황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제대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인간은 그걸 보고 따라하고 둘이서 상호작용하면서 얘는 학습을 해요. 본인은 내가 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걔들이 문제 행동하는 걔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견주의 심리랑 그 집의 환경 분석부터 해요. 어떤 요인들이 이 걔들한테 24시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다음 그 중에서 가장 큰 환경 요인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인간을 괴로우거든요. 같은 팩으로 봐요. 가족으로 봐요.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 팩 안에서 학습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얘들이 항상 늘 생각하는 거는 예, 우선권을 누가 가지면 특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서열이 올라간다는 것은 특권을 더 많이 가진 거예요. 내가 음식에 더 먼저 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얘네들의 특권이에요. 무리 속에서의 서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처럼 서열을 막 높이려고 스스로 노력하거나 뭐 권력 투쟁을 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따다다닥 하고서 수긍해버려요. 인간처럼 계속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서열은 분업 관계예요. 분업이에요. 왜 그렇게 분업을 서는 인간은 지배 관계지만 우리 동물들은 분업 관계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모든 정권을 쥐고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그냥 네가 리더 역할에 나는 부하 역할 함께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하 역할을 하면서 얘네는 역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하가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서열이 높은 애가 특권을 갖고 생존 환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 무리가 좋은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다른 무리들과 경쟁을 하거나 다른 종과 경쟁을 하더라도 이 무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강한 놈들의 유전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인간과 같은 폭력 관계가 아니에요. 무리 동물의 지배 관계는 역할 분담, 분업이에요. 다들 이모 삼촌이에요. 객과 동물들은 그 무리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어느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될까요? 강한 싸움 잘하고 힘 세고 덩치 크고 그래서 서열 높은 애들이 그 유전자를 다음으로 전달해야지 자기네 유전자들이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규칙이나 무리 규칙이나 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인간처럼 지배하고 누리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들은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하지도 않아요. 몇 번 따다다닥 하다가 끝해요. 꼭 폭력적인 관계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서열과 인간이 전쟁해가지고 지배를 하듯이 침략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서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네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어렸을 때 이미 형제들끼리 막 레슬링하고 씨름하고 놀면서 이미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게 커서도 그대로 가요. 이게 뒤집히려면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요. 부부리 속에서. 그게 우리들이 보는 서열투쟁, 폭력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나와요. 어렸을 때는 다 끝나요. 지들끼리 막 놀면서 누가 센지 다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세대교체라고 하는 시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의 리더 수컷이 늙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팀장 수컷이 이제 이 자리를 잡죠. 그러면 이 리더는 그렇다고 이 리더를 추방하거나 죽이지 않아요. 뒷방으로 물러나요. 그리고 새로운 젊은 수컷이 그 무리의 리더가 돼요. 자연 속에서 들깨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존경을 받지만 특권은 다 폐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원의 접근권이 떨어지게 돼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바라나시 그 영상 찍은 거 보면은 수컷 보통 무리에 수컷 한 마리만 있는데 두 마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리 되게 작은 수컷이에요. 아빠예요 사실은 이놈이. 뒷방으로 물러나요.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뒷방에 놀라가지고 눈치 보면서 생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자원이 적어요. 먹을 게 극히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도태되죠.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이가 풍부한 데서는 관용도가 되게 높아져요. 먹이 자원의 접근에 대한 이미 풍부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개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치밀해요. 그러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듯이 이 무리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애기처럼 생각을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 강아지를 이쁘다고 애기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도덕과 문화와 간섭으로 이 개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 개들은 자기가 특권을 갖게 돼요. 특권을 많이 가지면 그게 서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서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관계가 세팅된 다음에 이 개가 성장해요. 컸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하려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 자기 마음대로 특권을 부여. 근데 커서는 인간들이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전하는 거야? 받아주지. 싸움이 일어나고 주인을 무는 개가 되고 사람을 무는 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인간이 문제행동을 만들어놓고서 문제행동하는 개라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느냐. 얘는 원래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 훈련시켜주세요. 개를 죽이려고 훈련소에 보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애들이 하는 게 어렸을 때 겪어야 될 것도 지금 커서 하는 거예요. 예, 가을이가 다른 개들한테 으르렁 돼요. 예, 수긍하는 것을 못 배워서 그래요. 커져. 친밀감을 다른 개들하고 친밀감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랑 싸웠잖아요. 얼마 전 얘가 내 아이 입질해가지고 얘가 대고서 나도 똑같이 개처럼 네가 감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배우는 건 조련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이렇게 행동심리 형태적으로 다시 어렸을 때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올라오면은 행동심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생활교육을 한다는 건데 물론 그 중에서 좀 더 가속을 하기 위해서 퍼프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해지는 거예요. 네, 걔가 2주 만에 변해서 왔어요. 금방 학습해요. 걔들은 왜냐하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바바바바 계속 평가해요.
그 자기의 특권을 좀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서 이제 빈 곳이 보이면 자기가 딱 쑥 들어가고 하면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제안하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여기서 저항을 한번 해보는 거죠. 채 공격성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입주로 대장이었는데 감히 옆에서 비비비비 대고 아 만져주세요 하던 대장이었는데 갑자기 훅 그렇게 빨리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고 나서 견주들이 막 노심초사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금방 적응해요. 적응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들 오면은 예 첫 번째 주에 오면 견주 방문하면 막 난리쳐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지나면서 점점 애가 흥분하는 게 줄어들어요. 기다려 훈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존성, 견주 의존성이나 견주가 보면 얘 흥분 스위치를 탁 끼는 스위치거든요, 견주가. 딱 키더라도 옛날엔 반응이 확 올라왔는데 점점 줄어들면 심리가 안정됨으로써 흥분도를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엔 한 5초 정도, 한 3개월 정도 되면 가가 오면은 5초 정도 인사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가요. 그게 좋은 게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예요. 어, 오셨어요? 안녕? 잘 지냈죠? 응. 나 바빠서 이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예요. 그러다가 야 이리 와봐 그러면 아 부르셨어요? 또 잽싸게 오고 가봐 그러면 아 땡큐 또 가고 이게 의존성이 없는 게예요. 근데 계속 주위에서 그 심리가 뭘까요? 걔들이 그러는 심리가 불안, 초조한 거예요. 견주 앞에서 막 못 떨어져. 떨어지면 막 하울링하고 막 짖고 난리가. 그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편안한 심리인지 불안한 심리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개가 아니에요. 그런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분리불안이 뭐예요? 분리하면 불안해진다?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죠? 분리불안이라 그러면 아 분리불안이구나 우리 개는 끄덕끄덕 바보같은 진단이에요. 열이 났어요. 막 40도까지 올라가 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리셨네요 자고 진단 내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분리불안이라는 용어인데 저게 속아요. 일반 훈련사들이 전국에서 분리불안 용어 나왔어. 견주존성이라도 의존성 의존심이라고 그래요. 견주에 대한 의존성 또 거꾸로 견주는 개에 대한 의존성 서로 의존하다 보니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분리불안의 핵심 키워드인데 거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분리불안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왜 떨어지면 불안해지냐고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없어요. 왜 떨어지면 불안해지죠? 의존성 때문에 의존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개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안 보여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주도 불안해. 그래서 분리불안은 뭐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상호의존적이었는데 그게 왜 발생할까요? 자연의 개들한테도 그게 발생할까요? 어미가 사라지면 막 애들이 불안해하고 다른 개가 사라지면 막 불안해. 전혀 신경 안 써요. 자연에서는. 왜? 의존성이 안 키워져요. 딱 새끼 이제 젖될 무렵 되면은 이제 너도 독립해라. 얘도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거고 어미도 더 이상 보살펴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무리 생활하고 서로 규칙에 서열에 따라가지고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고 같이 한 마리가 죽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인간들은 그러죠. 얘가 죽어가지고 얘 우울증 걸리고 다 드라마예요. 의존성이었을 수는 있어요. 같이 의존하는 관계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못 키워줘. 의존성이 있다는 것은 이 개를 독립적인 개로 못 키워줬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심리적 성장을 못 시켜줬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걔도 이 견주 없으면 못 살고 견주도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그게 의존성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대칙에서 보면 인간 측면에서 보면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로운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걔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충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사랑도 주고 싶어요. 걔한테 사랑을, 사랑이라고, 인간의 개념을 사랑이라고 걔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걔 입장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어미 개가 얘를 독립을 안 시키고 계속 강아지 상태로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한테 의존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호의존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얘를 통해서 자기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러고 사랑하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그 다음에 걔는 생존을 이쪽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먹을 걸 계속 꼬시는 거, 꼬시고 주고 비밀이 되어가고, 이 애들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걔한테, 걔가 영 기뻐하는 거야 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얘는 선택한 행동이야. 그런 게 사랑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못 살게 만들어버린 거죠 인간이. 그 자기 본인도 얘 없으면 못 살 거면서 그게 본질이에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분리불안이라는 것들이 거기 환경에서 분리불안이라는 게 나온 거고. 개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자기의 생존만 목표로 삼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생존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없으면은 죽는, 죽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게 그게 의존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개가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게 맞아요. 이해 관계가. 안녕하세요. 예. 손에 모들이가 난리를 쳐놔가지고. 모들이 크레이트 집어넣어놓으세요. 그냥 거기다가 주방 크레이트에다가. 예. 그게 본질입니다. 개를, 인간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그 종을 보존하려고, 자연보호하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본질은 나의 욕망, 인간의 욕망 충족이에요. 사냥하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는 왜 인간 옆에 와가지고?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먹을 거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잖아요. 사냥 안 해도 되잖아요. 힘들게 안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두 종이. 매몰차게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것도 인간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애기처럼 대해주고 이제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 안 듣는데도 우리 걔는 원래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 우리 걔는 원래 그랬어요. 얘는 예민해서요. 막 갖다 대요.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걔를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원래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선천적이라는 것을 거의 안 믿어요. 유전자가 DNA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를 다른 환경에서 키우잖아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천적인 거 한 10%, 90%는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근데 원래 그랬다고 선천적인 것을 다 돌려버려요. 비겁해.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개탄만 하고 있는. 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애예요. 원래 예민한 애예요. 원래 잘 놀라가지고 짖는 애였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를 해버려요. 개탓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게 그 학습기관이라고 하는 게 인간과 개는 기관이 달라요. 뇌가소성,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그러고, 뇌 뉴런 신경들이 막 연결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완성하게 연결되는 시기가. 인간은 되게 길어요. 우리는 몇,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몇십 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개들은 그게 되게 짧아요. 생후 뭐 3, 4주부터.
개는 그래도 늑대보다는 길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년까지는 계속 뇌에 가서 학습은 해요. 점점 느려지지만. 근데 늑대는 개 짧아요. 2, 3개월 안에 끝나요. 모든 학습. 근데 개들은 가족화 과정에서 이게 늘어났어요. 교육기관이 그다음 근데 그것도 놓치면은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학습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하는 거는 이제 견종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보더콜리는 학습 기간이 되게 길어요. 초이 말하는 똑똑하다는 견종들이 있죠. 걔네들이 학습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2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2살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학습 기간이 긴 종들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아요. 그 변화를 주지 않는 건 환경을 자동으로 변화를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다들 합리화를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놨으면서 대부분 뇌행동을 하는 애들은 예. 공통적인 게 몇 가지 보여요. 오냐오냐하면서 잘 키운 게 돼요. 쭉쭉쭉쭉 빨면서 그 얘기는 견주가 그만큼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개에 푹 빠져가지고 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주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개를 연구를 하다 보면 인간 심리까지 연구가 돼요.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 이 개한테. 그거를 규명하지 않고서는 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환경 분석이 완벽하게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개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람 견주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새끼 때 어미 개를 보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모방 학습이라고 하는 따라해요. 그러면서 모든 동물들이 모방 학습을 하면서 따라해요. 견주의 심리 상태가 개들한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변덕스러운 견주 밑에서 크는 개들은 혼란스러움과 얘도 변덕스러움을 갖게 돼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는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심리가 막 이런 개가 돼요. 견주, 차분한 개들 보세요. 견주도 되게 차분해요. 그리고 딱딱 군인 같고 엄하고 할 때는 해주고 잘해줄 땐 잘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딱 매몰차요. 그런 견주들 밑에 있는 개들은 되게 차분하고 문제행동들이 없어요. 남자가 개를 잘 키운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맺고 끊는 게 비교적 여성들보다 강해요. 여성들은 보통 감성적으로 사물을 쳐다보잖아요. 많이 감정적으로 동물들도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은 동물의 감정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시그널이 이 행동이 감정적 행동이 동물들한테는 롱 시그널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남자 부부가 있으면은 남자가 리더가 되고 중간에 개가 밑에 태어나는 게 아내가 돼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돼도 사실은 괜찮아요. 리더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리더가 없이 위에 아빠가 리더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하는 게 더 잘하나요. 아빠조차도 오냐오냐 하면서 계속 그냥 스포일드 차일드, 스포일드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말 안 듣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부모가 극성이에요. 다 애를 위해 위해주고 우리한테 왜 소리 지르세요? 빠뿌듯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부모가 되면 스포일드 차일드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포일드 차일드 엄한 게 폭력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엄한 부모. 예를 들면 10시에 귀가해라. 그게 폭력적인가요? 10시 이전에는 꼭 귀가하라는 게 폭력적인 건 부모인가요? 아니라고요. 규칙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귀가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리 전화를 줘라. 이런 게 규칙이고 네, 엄한 부모라고요. 규칙을 많이 규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는 이 아이가 커서도 법률을 잘 따를 수 있는 모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규칙도 없고 방임해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애들은 조금만 억압이 들어와도 너 뭐야 씨야 화를 내면서 반항을 하게 되고 커서도 자기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요. 걔도 똑같아요. 근데 걔들은 항상 규칙이 자연의 규칙이 있는데 그걸 안 가리켜요. 못 가리켜요. 인간이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는 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아 이제 포기하고. 네,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인간의 관점으로 안 돼. 너 왜 그래? 이해도 못하지만 쟤는 이해 못하지만 안 돼 그러는 순간 아 짓네 같이 동조했네라고 생각해요 걔들은. 그래서 무관심하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너 왜 그러니? 너 불편해 어디만? 먹을 거 줄까? 짓는 것에 대한 보상을 생존을 쟤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짖으면은 생존 도구가 생겨 마법처럼 계속 짓게 되는 기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분석해 보면은 걔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생존에 유리한 결과물들이 계속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관심도 생존에 유리해요. 관심을 받는 것도 항상 보살핌을 받는 거니까 강아지가 돼가지고 부모견으로부터. 그래서 아기가 됐고 너무 흥분시키지 마세요. 그 얘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를 괜찮아요. 애가 흥분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빨리 스스로 가라앉도록 이 심리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는 조련이에요. 서커스 하는 거예요. 학교에 우리가 훈련시키려 조련시키려 아이들 학교 보내나요? 교육하러 보내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도대체? 생각하는 능력과 심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게는 뭐예요? 앉아 엎드려 조련 잘 된 게가 좋은 게인가요? 명령 많이 배워가지고 엎드려 빵 손 이런 거 하는 게 좋은 게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게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게 어디 가서도 포용력 인내심 자신감이 많은 게지 그런 거 하는 게들이 좋은 게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조련시키려고 우리게 말 잘 듣 말 잘 들어요 그런 게들. 산책 나가면 막 문제행동이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말 잘 듣는 개가 왜 산책 나가면 문제행동을 하죠? 모임에 나가면 다른 개들한테 막 짖고 공격하려고 그러죠. 앉아 엎드려 기다려 빵 잘하는데 별개예요. 조련하고 교육은 별개예요. 예, 미술, 체육, 공부 잘하는 애가 심성도 좋나요? 꼭 100% 잃지 않나? 그렇지 않다고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좋은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끄덕끄덕. 예, 퍼피 트레이닝도 훈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퍼피 트레이닝도 의미가 없어져요. 따라만 하면 제가 영상에서 하는 걸 따라만 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게 반응과 심리 상태를 봐요. 계속 그러면서 조절을 해요. 이거를 완급 조절을 하고 교육 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개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서 즐거움을 자꾸 키워주려고. 즐거움과 흥분은 또 다릅니다. 신나게 즐겁게 하는 흥분한 개들은 눈이 돌아가가 원반하는 보더콜리들은 흥분한 개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흥분이에요. 즐거움 있는 개들은 차분하게 움직여서 표정을 보면은 되게 웃는 게 보여요. 발광하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발광하는 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흥분이에요.
광분이에요, 그거는. 그런 상태를 계속, 이거 퍼프 트레이닝 하면서 광분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셀프 컨트롤 심리 교육이 아니에요. 같이 교육을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겁이 많고 두려운 개들은 올려주고, 너무 업된 애들은 생각하면서 하도록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같은 퍼프 트레이닝을 하는. 그것들을 조정하는 게 예, 퍼피 트레이닝 전문가예요. 어질티 하면서 느린 개들한테는 느리게 핸들링을 걔한테 맞춰가지고 성공하게 해주고 빠른 개들은 거기에 맞춰 내가 더 빨리 핸들링을 해가지고 성공하게 해주고 빠른 개나 느린 개나 견주할 때는 안 돼. 내가 하면 돼. 그거는 개들의 훈련 문제가 아니라고요. 걔와 내가 팀원 문제지. 걔한테 정확하게 내가 시그널을 주느냐 못 주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어질리티는 훈련이 아니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면 왜 되죠? 당신이 하면 안 되는데 걔의 훈련 문제면은 둘 다 해서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돼요. 전문가가 이 경험 많은 사람이 하면 돼. 즉 이 걔를 잘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워크를 잘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맞춰줘요. 그래서 개를 조지는 훈련이 아니, 여기 훈련이 아닌 거예요, 어질리티가. 그래서 공감을, 진짜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질리티라는 게.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얘가 왜 실수했지? 아, 내가 여기서 너무,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서.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개가 20%, 핸들러가 8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한번 익혀놓고 나면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계속 체크하면서 뛰면서 다음 어디야 다음 어디야 하면서. 만약에 세계에서 우승한 걔를 데리고 초 아마추어들이 핸들링 하잖아요. 안 돼요.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개 훈련 경기가 아니에요. 레오 데리고 카라 고르면은 실수예요. 레오는 어느 정도 다 교육되어 있는, 어질리티 교육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핸들링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어질리티는 하다 보면, 걔는 뛰는 것이 뛰어서 신나지만, 핸들러는 자기의 핸들링 기술이 막 올라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대부분 어떻게 변질됐냐면, 어질리티는 개와 인간이 같이 뛰면서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는 경기인데, 우리나라만 들으면 늘 변질돼요. 누가 잘하는 경기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질리티인데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물론 반복적인 훈련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게 하고 명령어로 이쪽으로 돌게 하면은 퍼포먼스는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훈련이에요. 조련이에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명령에 의해서 걔가 어질리티 하면서 움직인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훈련이지 뭐예요? 조련이지. 내 몸 움직임에 의해가지고 얘가 움직이네, 서로. 내 몸 움직임에서 움직인다는 것의 원리는 그 사냥할 때 보면 늑대들이 쫙 뛰다가 앞에 리더가 탁 틀면 되는데 탁 틀잖아, 일정이. 왼쪽으로 왜 치나요? 오른쪽으로, 운동장으로 왜 치나요? 그게 자연적인 바디랭귀지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어질리티는. 그러니까 걔들은 자기 신날 수가 없어요. 사냥 나가가지고 숲을 막 장애물로 이어서 사냥감을 쫓고 리더로 쫓아 움직이는 네, 그런 경우고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즐거움보다는 훈련으로 이제 또 접근을 걔를 조심해. 그러면서 누가 뭐가 잘하나 경기가 되고 지루해지고 이거 태권도처럼 하루하루 걔와 내가 팀워크가 점점 상승해가는 걸 봐야 되는데 급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큼 안 되니까 짜증나고 포기해버리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또 태권도랑 똑같아요. 노란 하얀띠 노란띠 이게 등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올라가면 실력이 상승해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재미없죠. 우리는 원반 되게 좋아하잖아요. 원반을 하면서 좀 흥분을 덜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규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뛰어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면 하나 절차를 집어 내 손에다가 갖다 주는 걸로 그리고 앉는 걸로 그런 절차들을 만드는 거예요. 무절차로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생각하면서 뛰게 만드는 거예요. 던져서 물어왔어요. 내 앞에다 떨어뜨리거나 앉아 명령을 내려 앉아. 그리고 두 마리 가지고 해요. 기다려 해놓고 얘를 자극을 강한 자극을 줄 때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불러서 보리 하면 너희 기다려. 보리 하면 보리가 뛰고 번갈아 가면서 뛰면 자기 차례를 생각하면서 이제 뛰게 되는 절차가 하나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미친 개가 안 돼요. 절차. 네, 규칙. 놀이 규칙을 점점 섬세하게 가져가요. 처음에 트리다이빙 단순한 거에서 매트를 놓고서 매트 위에 올라가는 거 하나 첨가하죠. 매트에서 매트를 박스 안에다 넣어가지고 매트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변형시키죠. 점점 규칙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기본을.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복잡한 거. 예, 냉장고 문 열게 하는 방법. 처음부터 어떻게 가르치죠?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캔 가져오게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훈련시킬까요? 분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처음에는 수건 가지고 있어요. 터프놀이에요. 그 수건을 벽에다 고정시켜요. 그거 물건 넣어 대고 써도 같이 터프놀이에요. 그거를 냉장고 문자 묶어요. 그거를 불가서요. 땡기면 문이 열린단 말이죠. 거기까지 가리켜요. 그 다음에 캔 가지고서 패치, 회수 훈련해요. 그 다음 단계는 얘 기다리게 하고 캔을 저기다 갖다 놓고서 게리 가져와 가서 갖게 해요. 자리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걸 달고 테이크 영영 또는 냉장고로 바꿔도 돼요. 냉장고 하면은 거기 있는 수건을 이렇게 하면서 터그놀이 하면서 냉장고 얘네는 냉장고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냉장고는 터그놀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 붙여서 냉장고에서 물게 하고 냉장고에다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쓰고 냉장고 하면은 걔가 가가지고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게릿 냉장 저기 바로 거기다 세워놓고 바 보이는데 열면서 보이는데 세워놓고서 맥주를. 아, 그럼 서빙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하나 가리켜 놓고서 거기에 하나씩 더해 나가는 거죠. 조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와, 그걸 어떻게 가르쳐? 똑똑하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게 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에 하나하나 트릭들을 조련을 시켜가지고 서커스에서 동물들이 그거 하는 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킨 거예요. 단순하죠? 되게 단순하죠? 재밌네요. 근데 이런 거는 그닥 개의 심리 형성이나 물론 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규칙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개가 수행하게 하면은 조련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교육이에요. 근데 유인을 하거나 그걸 강제로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스 안에 네 발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 먹을 거 가지고서 이렇게 땡기면 이건 조련이에요. 근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교육이에요. 루어링으로 땡겼어요. 먹을 거 손에 쥐고서 들어왔어요. 그럼 얘는 들어오려고 인식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네 발이 다 들어왔을 때 딱 줘요. 그럼 얘는 머릿속에 불이 번쩍한다고요. 이해시킨 거, 이해한 거, 스스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부터 막 네 발 자발적으로 집어넣어요. 이 두 가지의 이거는 조련이고 이거는 교육이에요. 자발성,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설계를 하면은 같은 뭐 그 훈련 조련이라도 하나는 교육이 되는 거, 하나는 조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다이빙을 하더라도 흉내만 내게 되면 개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흉내만 내면은
그건 훈련이 되고 조련이 되는 거예요. 허브 트레이닝도. 피트니스 하면서 여기에 뭐 올려가지고 뭐 각도 재가지고 걔가 여기서 서 있게 하는 거. 이건 루어링이에요. 진짜 피트니스예요. 두뇌 개발은 안 하고 몸만 만들고 운동신경만 개발시켜주는. 왜 그렇게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올라가 중심 잡기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올라가기도 자기가 규칙을 이해한 거잖아요.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트리스 들고 이렇게 앞에다 내보이면서 하는 거는 그건 피트니스예요. 이게 근육고 만드는. 근데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건 그렇죠. 걔가 한 다음에 얘가 막 생각하다 뭐 왜 안 주는 거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줄래? 한 발 올려놓고 오케이 그래 내가 원했던 거야. 그 막 올릴 때 줘. 그 다음에 한 발 올렸는데 안 줘. 어? 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이거 하면서 두 발을 딱 올렸어. 그때 딱 줘. 얘도 또 번쩍 아 두 발 올리라는 거고. 얘가 스스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두 발 우리가 올리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교육이에요. 근데 두 발 올리게 먹을 걸 가지고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얘가 스스로 생각해서 두 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유인한 거잖아요. 그게 교육과 조련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피트니스 교육 다 조련이에요. 물론 올라가가지고 중심 잡으려고 이게 반사신경은 키울 수 있겠죠. 반사신경은 키워줘야 중심 안 떨어지려고 중심 잡으니까. 근데 처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루어링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얘는 그냥 운동신경만 키우는 거지 두뇌 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올라가게 해요. 짐볼 위에 스스로 뛰어 올라가게 해요. 단계별로 가리켜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서 가져오죠. 그걸 교육을 다 설계를 한단 말이야. 단계별로. 그래서 가리켜요. 우불부도를 해요. 우불부도 왜 하겠어요? 아, 우경충형 스스로 하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뭐 올라오라고 루어링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갔다가 휙 뛰어가 딱 올라왔잖아요. 왜? 매트 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매트가 흔들리는 매트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에요. 걔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 올라왔어요. 즐거워요. 중심 잡으면서 운동신경 개발돼요. 그거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나중에 어질릴 때 시소 쓰려고. 쿵 떨어져요. 쿵 떨어져요. 그것을 적응시키려고 허피 트레이닝 하면 즐겁게. 처음 이걸 처음에 가리키면 루어링을 해서 가리키잖아요. 쿵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요. 뭐가 형성될까요? 두뇌 속에서. 저기 올라가면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 펑 떨어지는.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 배운 애들은 떨어지더라도 그냥 익숙해가지고 중심 딱 잡고 이까 이까 한다고요. 물론 시도 움직이는 이 범위를 조정을 하게 돼요. 나중에 테이블 갖다 놓고서 처음에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게요.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요. 이만큼 움직이게요. 다음에는 이만큼. 그래도 우불부도를 한 애하고 안 한 애는 이걸 적응하는 게 시간이 달라요. 움직이면 바닥이 움직이면 깜짝깜짝 놀라요. 개들이 한 번도 자연에서 바닥이 움직이는 경우 있나요? 땅이 지진 나기 전에. 근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적응하도록. 그러면 뭐가 또 좋아야지. 참얼미 안 해요. 차가 흔들리면은요 보통 개들이 참얼미 할 때는 버텨요. 안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긴장하고 토해요. 근데 이걸 가리키면은 이래요. 아, 흔들려도 아이 우불부드네. 디스크 팡팡이네. 그래서 참을미를 안 하게 돼요. 다 연결돼요. 모든 게 다 연결돼요. 그런 걸 모르고 우리에게는 참을미 하는 게예요. 하지도 않고도 그 동물병원에서 재활훈련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루어링으로 하는데 네. 그 근육 쓰는 거는 되게 괜찮아 보여서 제가 허피 트레이닝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영상을 지금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게 이렇게 허들을 놓고 밑으로 기어가게 하는 네, 엎드려서 기어가게 하는 그건데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제네가 어들리틀 할 때 또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는 게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어디가 불편한데 재활훈련을 아 다리가 쟤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애들이어가지고 다리 근육을 조금 더 키워주고 싶어서 이제 그 다리 근육을 키우려면 달리기나 네. 점프가 더 낫죠. 아 그냥 예 네. 왜냐하면은 달리기는 지근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점프는 속근을 만들어주죠.
엎드리는 거는 스트레칭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근육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못해. 이렇게 엎드려서 통과하는 거는 관절 쪽에는 좀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관절을 지탱하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저기 관절 주위에 근육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달리기하고 점프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혹시 앞근육? 앞근육을 치우려면요 내리막길에서 이거를 뛰어내려오는 걸 하세요. 슬개골이 있는데 그래도 슬개골 이런 것은 뒷발에 부하가 걸리지 않고 앞발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경사로에서는 그러니까 슬개골이 있어도 뒷발에는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앞쪽에 근육이 붙게 되겠죠. 아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경사로에서. 아. 아니 그 뒷다리 중에 슬개골 안 좋은 애들은 그 뒷근육 말고 저희 애들이 앞근육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슬개골을 이거 잡아주려면은 여기 근육이 탄탄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앞쪽 근육이 있고 뒤쪽 근육이 뒷다리에? 네 뒷다리에. 뒷다리에. 네, 그 뒷다리에 앞쪽 근육을 네. 키워주려면 하면은 올라가 오르막을 해줘야 되죠. 오르막을 오르게 하는 거죠. 결국 오르막 내리막 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저기 옛날에 영상 보시면은 우리 애들 어질리티 가리키는 애들 저수지 위에서 아, 예, 예. 변면 이렇게 경사로 거기서 공던지기 놀이 했잖아요. 공던지 밑으로 막 내리 꽂아요 앞발. 이게 버텨야 돼 이렇게. 아, 예. 앞발의 근육이 없고 올라올 때는 뒷발의 근육이 붙어요. 그걸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와요. 혹시 가이드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여보내세요. 네. 밸런스도. 응? 밸런스도 가서. 오늘 수업 있어요? 네, 수업 있습니다. 아, 그래 애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요. 레오 등산 시켜드냐 그랬는데. 네, 등산도 좋아요. 아니 근데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래? 네, 병원에서 한번 해보라고. 거기는 웬만한 거. 네, 집어넣을게요. 내일 들어가죠. 왜 이렇게 조그매요? 왜?